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후보자 정책 발표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부 충청 호남 특별연회를 대상으로 열린 3차 정책 발표에서 후보들은 더 나은 감리회를 만들겠다며 자신들의 경쟁력을 강조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 후보자들의 정책 발표 3차전은 남부 충청 호남 특별연회입니다. 기조연설에서 후보들은 기호 순서대로 비전과 공약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어 후보들은 현재 감리교회 상황에서 감독회장이 되면 최우선으로 할 일을 밝혔습니다. 기호 1번 이광호 후보는 지속가능한 응급제도와 미자립교회 지원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지속가능한 응급제도를 마련하는 것과 미자립교회 지원 대책 마련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되어야 목회를 지원하는 인재들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호 2번 윤보환 후보는 이단 동성애 적극 반대, 준 1급 목사 안수 실행, 본부 행정 전산화, 감리회 부동산 위원회 설치 등을 내세웠습니다. 이단 동성애 적극 반대 운동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주일부터 목사 안수를 실행해서 목사들에게 자부심을 갖게 할 것입니다. 본부 행정 전산화를 꼭 이루겠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기호 3번 김정석 후보는 감리교회의 정체성 회복,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 목회 복지와 안전망 구축, 행정 시스템 간편화, 지역교회와 연회 간 협력 등을 강조했습니다. 본질의 복음을 기반으로 감리교회 정체성을 세우는 데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입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신앙의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있다고 한다면 목회자의 복지의 강화입니다. 목회의 안전망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이날 정책 발표에선 세 개의 선택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교역자와 장로의 정년 연장에 대한 질문을 뽑은 이광호 후보는 정년 연장은 필수 불가결한 흐름이지만 젊은 세대에 대한 배려, 희망을 주는 연장안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년 연장과 함께 젊은 세대들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정년을 연장하기는 하되 전용 연장된 기간만큼은 담임하는 목회를 떠나 선교적 역량이 필요한 곳에서 사역하게 되면 젊은 세대들이 그들의 꿈과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만들어주는 계기가 될 겁니다. 윤보환 후보는 감리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키워드에 대해 연합과 정직을 강조하며 속회를 통한 전도와 선교 역량 강화를 밝혔습니다. 회복하시는 방법은 연합과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속회를 부흥시키고 그리고 교리와 장정이 정확하게 지켜지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 역량을 강화시킬 것입니다. 김정석 후보는 저출생과 고령화 시대, 외국인 유입 증가에 따른 선교에 대해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부각하며 다섯 가지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출생률 감소와 고령화 외국인 유입의 증가는 사회적 변화를 대응하기 위해 교회 사역이 보다 포괄적이고 다각화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제가 감독회장이 되면 이 일에 적극적으로 일하게 힘쓰겠습니다. 한편 4차 감독회장 후보자 합동정책 발표회는 오는 9월 10일 서울 배단이교회에서 열립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